채배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짭. 위에 영어 말하고 말해요. 빨리 하세요.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나는 6살짜리 소녀이다. 자기 소개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아빠를. 자, 그러면 이 대답 들을 거고요. 네.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나의 아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이해 못 하겠니? 오케이. 넌 누구를 이해 못 하겠니?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 콜? 아니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도. 물론 하다시는 있지만 이거 뭐예요? 나 cannot. can인데 그래 can이 뭐냐고요? can 보고 can하고 또 뭐하고 같이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아, 그래요? 나한테 뭘 가르쳤나 싶네요. 펜이 왜안 나오지? 잠깐만요. 나와라, 펜. 펜이 나오기 싫어. 부끄러운 것 같다. 오케이. 보자, 펜이 어디서 메모리가 죽은 것 같은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가요? 비동사. 비동사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am, is, are, was, won은 없지 않나요? 도대체 몇번 얘기해야 될까요? 똑같은 거를.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이. 몇번 얘기해야 됩니까? 몰라요. 몰라요. 네. 선생님이 한 20번쯤 얘기했잖아, 지금. 그쵸? 맞죠? 20번 얘기한 거 맞죠? 네. 20번 얘기했는데도 왜 모를까? 응? 비동사. am, is, are. 그럼 과거형, was, were가 들어있는 문장들. 이세 가지 문장의 종류는 왜 나누어서 생각하나요? 왜 자꾸 맨날 선생님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하죠? 괴롭히려고? 두 번째. 하다시. 그래서 뭐? do, does. 현재 시제. 그 다음에 did. 과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will, can, should, may가 들어있는 뭐? 양념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죠. 나누는 이유는 그는 배고프다. He is hungry.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그 다음에 그는 거기 갈 것이다. He will go 네, 뭔가 조금씩 누가다를 한 그는 갈 거, 누가다 그는 갈 것이다 누가다 그는 배고프다 누가다 그는 간다 누가다를 만드는 총세 가지 방법 그는 배고프지 않다 He isn't hungry. He isn't hungry 그는 배고프니? Is he hungry?
기름과 낫을 넣을 때 규칙과 물을 부을 때 규칙. 그 다음에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그는 거기 가지 않는다. He not go. He doesn't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니? Does he go there? 가지 않는다. Doesn't go. 그는 가니? Does he go? 그는 거기 갈 것이다. He will go there. 그는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ot go. 이번에는 will not을 줄여 쓴 것도 나오죠. Will not을 줄여 쓰면 뭐래요? 단어 할 때 했는데요. 헐. He won't go there. 그는 거기 갈 거니? I can't understand인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나요? 네.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는 거기 갈 것이다. He will go. 그는 거기 갈 거니? 응? 예.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not을 넣거나 네. 어? 뭐 이럴 때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잖아. 네. 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I can't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없니? 이거 앞으로 여기 봐봐. He will go 해서 이게 이렇게 가네. Will he go? 네. 응? 양념씨가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양념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요. 네. 응? 다, 이거 이제 다음번에 몇 번 더 얘기해 줘야 돼요? 응? 몇 번 더 말씀드리면 될까요? 몇 번 더 말씀드리면 될까요? 5번 더? 5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26번 얘기해달란 말이지, 총.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10살짜리 소녀다.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구를? My father를. My father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 can understand? Who can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였습니다. 분명히. 네. 넌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뜻은? 나는 쇼핑 중이었다. I 인터넷 서핑 중이었어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그러면 너는 너 뭐 하는 중이었니라고 물어볼까요? Okay. 얘는 뭐해 무슨 형? 뭐해? 누구의 과거형입니까? 응? 처음 들어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요. 그럼요? 얘는 뭐해? 무슨 형? Is. 지금은 뭐의 과거형인가요? 지금은 둘 중에 뭐의 과거형인가요? 이제요.
I is surfing. 원래는 I 네, is 아니요. surfing 이런 모양이죠? 아니요, M이요. 지금은 M의 과거형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누가?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서핑은 서핑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식으로 쓰였습니다. 서핑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M의 과거형이 써있으면 얘도 똑같이 과거형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거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게 뭔데요? Art. 뭐? Art. 응? 아르트예요? 아니요. 희한하네. 이건 나 짚어놓은 거 아니에요?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were you doing? 아,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난 서핑하는 중이었다? I surfing. 난 서핑하는 중이었다. 방금 본 문장입니다. 난 서핑하는 중이었다. 서핑이 무슨 뜻이에요? 서핑이 왜 서프가 서핑이 되었나요? 서프로 안 쓰이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서핑 중이었다 왜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뭐였습니까? 난 서핑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난 서핑하는 중이었다?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예, 여기에 얘가 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 비동사가? 서프의 뜻은 뭔데? 너무 많은데. 서프의 뜻이 뭔지 단어 할 때 했죠. 파도 타기. 또. 쇼핑하는.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얘를 붙일 수 있었을까? 네. 어? 아니 얘를 붙일 수 있는 건 얘를 뗐을 때 전부 다 무슨 시예요? 파도시. 그럼 서프의 뜻이 지금 파도타기란 뜻으로 지금 이 문장에서 쓰였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서프는 무슨 뜻인지 내가 물었잖아요. 서프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 뜻이에요? 무슨 시의 뜻? 아이는 때문에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서프의 뜻이 서핑하다 그래 서핑하다잖아 그러면 서핑하다라는 하다 시에 ing 붙임이 몇 가지 뜻이 되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서핑 중인 서핑 중인 하고 또? 서핑 I like surfing 하면 뭔 뜻이요? I like surfing 나는 surfing을 좋아한다 뭐라고? 나는 좋아한다 surfing I like surfing이 surfing은 둘 중에 하나라며 그럼 I like surfing은 무슨 뜻이겠냐고요 그때는 이 뜻이겠지. 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지금 하다 시에 ing 붙여서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이름시. 이름 시로 바뀐 거고 서핑하는 중이란 뜻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they are surf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they are surfing. 이때도 서핑하는 것이겠는 서핑. 아니겠죠. They are surfing은 무슨 뜻이? 빨리빨리 합시다. 뭐 한 3시간 할 거예요, 수업을. 서핑하는 중이. 응?
그럼 서핑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에 ing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면 서핑하는 중이다 되고. 응.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었니는 그래서 뭐였어요? 너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그래서 I was surfing. 그래서 질문과 대답 전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읽으시고요. I was swimming at my barber game. 단어 할 때 했던 걸 왜 또 해야 됩니까?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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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Favorite game. 무슨 뜻이죠?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안녕하세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비동사. 그래서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are you doing? 얘는 뭐에 무슨 형태? Or 아니면 is it 그거야? 뭐? 뭐라고? Or 또는 is it 그거야? Are 또는 is it 과거형이에요? 아니야, 그냥 M이야. I랑 같이 쓰는 게 뭐예요? M 아니에요 지금? 근데 M 대신에 was가 왔네, 그렇죠? 예. 어. 그럼 What are you winning at?라고 묻겠냐? 아니야. 그럼 뭐라고 물을 것 같아? 방금 가르쳐줬잖아. What were? 응? What were? 이렇게 뭐해서 이기고 있는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랬더니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winning. 어디에서? At my purple game. Favorite이라고요? 네. 오케이. 레벨 뭐 E 뭐 A, B 다시 해야 돼요, 웅진? 아니야. 어? A, E, A, O 중에 A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ei. Fei. 그 다음에 O, O, A, O 중에서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O. 그 다음에 I, E, O 중에서 E. 그래서 얘가 그걸 다 합쳐서 favorite이라고요. favorite. 레벨 A, B에서 했던 거 뭐 딴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라고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Yeah, my father became angr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때 나의 아빠가 화를 냈다. 이 뜻이죠? 그때라는 말은 뭐 대신 왔어요? 내가 게임할 때 이 말 대신 왔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을 때 아빠는 화를 내셨다.
그러면 이제 영어도 바꿔주세요. 원래 원말로. 그냥 쓰면 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도대체 뭐예요 이거? I winning? 비동사요. 그러면 비동사가 없으니까. 근데 혹시 이거 보여요? 네. 이거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접속신. 그래. 근데 지금 여기는 없잖아. 이거는 그냥 나는 내, 이 문장이랑 똑같아. 내가 내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아빠가 화를 내셨다.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아빠가 화를 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여기에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대신 이 뜻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영어 문장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얘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 한 20번씩 해야 됩니까? 아니요. 무슨 뜻하고 무슨 뜻? 언제. 언제 하고 또? 지금 여기 있는? 그때.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너의 아빠 언제 화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여기에 누가 나의 아빠가 뭐 했다 화내셨다 여기 누가다 여기 있죠? 네. 이거 왜 자꾸 찾아요? 누가다를 왜 자꾸 찾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죠. 나의 아빠가 화내셨다. My father became angry. 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요? 비동사. 비동사. 그렇죠. My father.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채빈 눈에는 is나 아니면 is의 과거형 was가 눈에 보이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눈에는 is나 was가 전혀 안 보입니다. 대신에 얘가 보이는데 얘 뜻이 뭐였어요? 얘 뜻이 이거 아니었어요? 네. 응? 어? 되었다. 무슨 시예요? 딱 봐도. 가다시요.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요. 그쵸? 예. 그럼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디든지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요? 지금 24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둬요. 뭐라고요? 두요. 너 분명히 단어 할 때 became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재난중. 어? 되었다 란 뜻이고 뭐에 무슨형? 과거. become의 과거 아니었어? 어? 이게 두 들어있을 때고요. become일 때. 어? 너 유튜브로 선생님 설명하는 건 똑바로 안 듣지? 어? 응? 내가 필기 너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적으라고 이런 숙제 내야 돼? 아니야. 어? 아니야.
과거형이면 하다시고 과거형이면 이 became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얘기 안 했어? 원래 모습이 뭐 속에 become 속에 뭐가 들어간다? did. 근데 무슨 하다시 두야? 어? 너희 아빠 언제 화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en did become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너희 아버지 언제 화내셨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얘는 빼버리고요. 됐습니까? 너희 아빠 기분이 어떠셨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묻으면 되나요? angry 뜻이 뭔지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angry 뜻은 뭐고? 화난. 그럼 무슨 시? 무슨 시? 어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또 말 물고 한다, 우멀걸. 너의 아버지 어떠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Did you?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묻는 말 할 때 그대로 쓰면 되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빠 언제 화내셨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그렇죠.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너의 아버지 어떤 기분이 되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웬입니까 그때? 아니요 then. Then 우리 아버지 화내셨어요. My father. No. 나의 아버지 화내셨습니다. 누가? Father. 누구 father? My.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My father가 뭐 하셨다? Became angry. 자, 계속해서.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예, 계속해서 단어 할 때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Enough라고. Enough. Yeah.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Enough.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가 말했다. 애가 아직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가 무슨 말했니 말이죠. 그가 무슨 말했어?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길어봤자? 네. 그가 그것을 말했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암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가 그 말했습니다. He said it. 그가 그 말했습니다. He said it. 그가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그가 무슨 말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무슨 말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he say? 오케이. 그가 무슨 말했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거 이 부분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죠?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에서 다짜 떨어지고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 는 것이 생략됐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이번엔 접속사 뭐? Yeah,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그거, 아니, 저것 이란 뜻하고 누가 다를 해서 다짜 떼버리고 것 만드는 대시 있다 그랬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He said 내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I study. 스터딩은 하다 시가 아니고 공부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니까 공부하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하려면 뭔가를 써줘야 되겠죠?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Wasn't. 누구 wasn't? 누구 wasn't? 누구 wasn't? I 네. 아 진짜 빨리빨리 좀 합시다. 그가 말했다. He said 내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었다고. I wasn't studying 충분히 enough. 뭐라고? Enough.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이제 나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다는 아닙니다. 사용하다는 저 밑에 따로 있어요. 쓰다. 쓸 수 없다. 그 다음 하루에 45분을 More than의 뜻은 뺍니까? More than 단어할 때 다뤘고요. 무슨 뜻이죠? 뜻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인터넷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다 됐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얘 원래 위치는 여기죠. 왜냐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래야지 누가다가 제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뭡니까? 어디 그렇죠? 네. 넌 어디에서 45분 이상을 이제는 쓸 수가 없니? 이제 물어볼까요? Wher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이거 뭐라고요? 양념. 아닙니까?
양념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너는 쓸 수 없니?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이제 45분 이상은 쓸 수가 없게 되었니?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w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w? 오케이. 이제 잘 따라오네요. 이제는 Now 나는 쓸 수가 없다. I can't spend 하루에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a day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Very good. 계속해서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렇죠.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무슨 뜻이에요? Bill Gates의 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오늘 복습이지? 오늘 12호 했지? 네. 11호 선생님이랑 안 했구나.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시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한번 길어봤자 이시면 뻔하게 what이죠. 그것, 무엇, 인터넷. 오케이. 그래서 비게스 딸이 무엇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can't you Okay, 그래서 빌 게이츠 딸이 무엇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나요? What can't Bill Gates' daughter use enough? Okay, Bill Gates' daught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Okay,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니? What can't she use? Why can't she use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interne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Bill Gates' daughter What can't Bill Gates' daughter use enough? 라고 물어봤더니 Bill Gates의 딸이 사용할 수가 없다.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 어떻게 enough. Okay. 그래서 people's one daughter this 응? 이게 뭐라고? 너 스피킹 계속 안 하더라. 응? 스피킹 하고 가 오늘. 응? Believe. Believe. 어? 아니 읽는 게 아직도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believe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people won't believe this. 는 무슨 뜻이에요? About me. 참 delicious. 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대신 왔어요? Never. 빌 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것을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영어로는 여기 선생님이 왜 이런 표시해 놨을까요? 됐습니까? 네.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What? U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동사 아 아니요 am, is, are, was, were가 보여? 이게 혹시 보이는지 이게 보이는지 이게 보이는지 이게 보이는지 선생님은 되게 궁금한데요. 뭐가 보이죠? 아니요.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Am I? Am not. You're not. 얘 무슨 뜻이에요? 할 것. 얘 하면 뭐하고 같이? Can shoes. When, can, should, may, will 얘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What will your...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What want people believe. Believe. What one people believe. Okay. 그래서 저기요. 그래서 읽기. 네. Speaking 너 해. 내가 제발 좀 부탁할게. 네. 어? 5학년이 아직도 이렇게 어버버 읽으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